네, 안녕하세요. 저는 옐로우독의 재현주라고 합니다. 옐로우독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자면 저희는 2016년 말에 설립되어서 2017년 초부터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한 신생 벤처 캐피털인 셈인데요. 그 임팩트 투자를 투자 전략이자 투자 철학으로 내걸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임팩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작년 생태계 컨퍼런스에서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다들 개념에는 익숙하실 텐데요. 조금만 그 컨텍스트를 세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임팩트 투자라는 것이 투자의 방법론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보자, 혹은 재무적인 이익률과 사회적인 가치를 함께 투자하는, 함께 추구하는 투자 행위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을 정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의 대상은 사실 스타트업의 에쿼티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의 투자 형태일 수도 있고, 부동산과 같은 리얼 에셋에 투자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debt과 같은 뭐 대출금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실제 투자 대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그 옐로우독과 같은 옐로우독의 경우도 저 스타트업 투자와 임팩트 투자의 교집합이 있는 지점에서부터 투자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임팩트 투자자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투자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넓게 보면 사실 은행이나 뭐 증권사라든가 혹은 신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임팩트 투자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 투자 시장이 2016년쯤부터 굉장히 급격한 성장기에 들어섰는데요. 이게 그 숫자를 조금 보시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거의 이제 그 집계되는 숫자상으로는 토탈 AUM이 5배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팩트 투자냐 아니냐를 정의하는 것이 사실 좀 자의적인 측면이 있고, 투자자 스스로가 오히려 우리가 임팩트 투자를 한다라고 표방하는 것에 따라서 저렇게 에셋이 좀 분류되는 편이라서요. 저것이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제 AUM의 성장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들을 임팩트 투자자라고 정체화하는 투자 회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한 성장이 있었던 것에는 사실 크게 봤을 때 주류 금융 시장에서의 메이저한 그런 특히 프라이빗 에쿼티들, 그리고 또 그 종합자산운용사 블랙락 같은 이런 이제 기관들이 임팩트 투자라는 하나의 투자 전략을 내부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던 데서 사실 그 큰 변곡점이 온 셈인데요. 이제 뒤에도 조금 논의를 하겠지만 또 역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캐피탈을 제공해주는 이른바 LP단에서의 그 자금들이 이런 사회적 책임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스페이스 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으로 가면 사실 과거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되었던 이제 피듀셔리 듀티의 문제가 조금 완화돼서 그 재무적 수익률만을 수탁인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느슨하게 법규들이 좀 완화되면서 일어난 변화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 지난 1년 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게 사실 임팩트 투자 생태계인데요. 특히 이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주도로 이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일어난 일종의 이제 신호탄과 같았던 일이 올 초에 이제 발표했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큰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임팩트 투자 혹은 그 스타트업의 에쿼티에 그 사회적 금융의 형태로 투자하는 자금과 정책들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푸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2018년 2월 달에 발표한 것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한마디로 한국형 그 영국에 있는 빅소사이어티 캐피털 같은 형태의 홀세일 그 기관을 한국에도 만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을 확보해 나가겠다. 여기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라 하면 한마디로 임팩트 투자를 하는 기관들 혹은
데스 프로바이드를 하는 종류의 사회적 금융기관들, 뭐 사회적 은행이라든가 신협 형태의 좀 다양한 그런 금융기관들을 만들겠다, 육성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데, 이제 민간 투자, 그러니까 민간 자금들, 캐피털을 프로바이드하는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사회적 금융 쪽으로도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인센티브들을 만들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피듀셔리 듀티적인 요소들 혹은 사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요건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들도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실 저희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가장 빠르게 보고 있는 것들인데, 사회적 금융이랄까 임팩트 투자를 내건 실제 자금 자체를 정부가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벤처투자나 성장금융을 통해서 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안에도 임팩트 투자라는 그 타이틀을 내건 금액, 그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올해 5월이니까 굉장히 최근인데요. 역시 이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안에서도 소셜벤처를 활성화를 해서 일자리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의 그 2월 달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대책들을 조금 보완하는 측면의 요소들이 또 들어 있었는데, 특히 첫 번째가 이 소셜벤처를 판별하는 혹은 또 가치 평가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임팩트 투자의 대상, 사회적 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편함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양날의 검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정책적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 투자의 대상들을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동시에 그것을 너무 딱딱하게 규정을 한다면 실제로 그 딱딱한 규정 자체가 만들어내는 부작용 혹은 제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업계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 성수동 중심으로 청년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역시 앞서와 연결되어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5월 달에 발표한 대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4번에 자금을 유입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다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해나가야지만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일종의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면 그게 실제로 민간의 시스템 안으로 잘 정착을 하려면 앞서의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그 뭐랄까 로드맵이 잘 좀 필요한 지점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이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가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임팩트 투자가 대상하는 것, 실제로 투자의 행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영역들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옐로우독에게도 옐로우독은 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의 방법론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든가 뭐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률을 함께 추구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100명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는 사실은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임팩트 투자 기관별로 조금 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라든가 투자의 초점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투자 생태계,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 그 기관들을 분류하거나 그 기관들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로 가장 요즘 흔하게 쓰이는 것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그리고 역시 정부에서 내놓는 많은 임팩트 투자나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정책들도 이 UN SDG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에서 나왔던 모태펀드 역시 그 이 UN SDG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대체로 그 전 세계적인 임팩트 투자자, 전 세계적으로 임팩트 투자자들이 이 17개 SDG 안에서 대부분 커버가 되는 영역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이것들을 보면은 어떤 종류의 토픽들은 이머징 마켓이나 이제 아직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는 그대서만 조금 해당이 되는 종류의 이제 주제들이 있고, 선진국 시장이나 좀 디벨롭트 마켓으로 왔을 때 임팩트 투자의 테마로서 유의미한 목표들이 있고, 그렇게 조금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디벨롭트 마켓에서 이루어진 임팩트 투자가 어떤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임팩트 투자의 사회적인 가치가 어떤 식으로 공감대를 얻고 그 평가될 수 있느냐는 임팩트 투자자로서 일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옐로우독을 포함해서 갖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 투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성숙해 나가는지를 조금 도식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사실은 좀 필란트로피적인 활동에 투자의 방법론을 접목시키는, 그래서 비영리 기구나 혹은 그 이 울트라 하이네트워스 인디비주얼들의 주도로 임팩트 투자 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게 이제 2008년을 기점으로 좀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실제로 투자 중개 기관들, 투자 회사로서의 임팩트 투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턴 컨티뉴엄이라는 개념이 임팩트 투자 시장 안에 생기고, 그래서 이게 시장 수익률 이하를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 투자자냐, 혹은 시장 수익률 이상을 목표로 하는 임팩트 투자자냐와 같은 분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의 그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임팩트 투자자 중에 대략 한 3분의 2 정도, 66% 정도가 본인들은 시장 수익률 이상을 목표로 하는 임팩트 투자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실제 수익률을 약간 컴프로마이즈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여러 주류 금융 시장 안에 있는 기관들이 임팩트 투자 그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임팩트 투자를 하나의 투자 철학이나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펀드들을 만들거나 그런 자회사들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더 확립된 투자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의 사이에 있는 그런 단계이고, 정부 자금의 유입을 통해서 사실 1번에서 2번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안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관점에서 과연 그 정부의 자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임팩트 투자의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그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팩트 투자에 있어서 그 이른바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재 어떤 사회적 가치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임팩트가 아니라, 실제 스타트업의 본령에 맞게 어떤 식으로 임팩트 역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좀 더 유연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토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자본들이 실제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규제적인 여건들,
그리고 인센티브들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세 번째와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임팩트 투자가 아주 넓게 보자면 그 사회 책임 투자라는 영역과 연결되는 스펙트럼 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사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패턴을 어느 나라나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의 사회적 책임 기준들이 조금 강화되고 그런 식의 인식이 높아지면 임팩트 투자 역시 조금 더 확장되고 좀 더 보편적인 투자의 형태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